마켓 무버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금요일 부진했던 GDP 발표 이후 예고했던 대로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LPR 금리를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1년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고 있는 5년물 금리를 동시에 0.25%포인트 인하하게 된 건데요. 시장에서는 0.20%포인트 인하를 점치고 있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력을 연말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는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제시했던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까지는 조금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은행 직준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또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하신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철강, 화장품 업종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통화 정책의 변화로는 부족하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되살아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수혜가 된다라는 관점 안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정들을 주목해봐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다가올 10월 말에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중국의 예산심의 담당 기구인데요. 이 자리에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236조 8,400억 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확정할지 그 여부에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될 보도를 또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성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연 3%의 재정적자율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서 재정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재정정책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 속빈 강정이 될지 실제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저희 주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느 쪽에 무게를 둘까? 인도 IPO,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인도 IPO에서 돈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이 돈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앞으로 투자도 하겠다. 요거 쪽에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은 글쎄 실적은 픽아웃이 아닐까 하는 이쪽에 지금 무게를 둘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수범 대표님은 어느 쪽에 무게 두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는 좀 매도 관점입니다. 픽아웃?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픽아웃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저는 인도 IPO. 인도 IPO. 이번에는 딱 단답식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사실 현대차 기업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인 투자라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꽤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박수범 대표님은 그렇다면 왜 픽아웃 매도 쪽일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이 이제 IPO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서 뭐 4조 5천억이라는 이제 현금 캐시가 생긴다는 부분들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인도 시장의 어떤 뭐 자동차 시장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스즈키라는 회사가 인도에 있는 법인 회사와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60만 대 정도? 예, 그 정도 좀 판매가 되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0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 물론 60만 대가 판매된 게 적은 수량은 아니죠. 그런데 이 60만 대가 거의 다 보면 중저가의 자동차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형차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인도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제 판매하는 부분들이라 왜 그러냐면 인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위에 터빈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게 되면 청고 높이가 일반적으로 좀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디자인해서 생산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만 거의 판매가 많이 되고 거의 국내 시장으로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조절하다 해야 되나요? 아무튼 현대차가 네. 맞춰서 출시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개발한 자동차는 인도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생산되었고 디자인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공장을 확장해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냐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컨슈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예, 중간 계층이 없어요. 거의 가난하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난 부자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그렇게 뭐 세계에서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프리미엄 자동차가 판매가 되지 않고 거의 다 중저가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도 좀 봐야 되고 그렇다면 뭐 우리 시청자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인도가 최근에 성장성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차가 앞으로 판매량이 좋아지지 않겠냐.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차별화가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화도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컨슈머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인도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크다고 해도 거의 다 뭐 그렇게 마진율이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현대차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런 IPO를 앞두고 정말 좋아질 것 같았다면 주가는 분명 상승했겠죠. 그냥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기업 있으세요? 아,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는 기업은 저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보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좀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정인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조만간 어떻게 하든 순환 출자 고리에서의 현대글로비스가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인도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뭐 완성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익보다는 AS 부분에 있어서의 MRO 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현대모비스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워낙 종목을 잘 보시다 보니 현대글로비스 이전에도 가지고 오셨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현대모비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현대차 기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 듣고 왔고요. 다만 우리의 주제는 현대차이지 않습니까? 박정식 파트너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차가 일단 뭐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좀 코스피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도는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세계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되게 큰 시장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인도 법인 쪽의 매출이 10조 6,346억이 전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은 40조 8,238억 그리고 유럽 법인이 17조 6,574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현대차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16년부터 이 맞춤형 모델, 그러니까 인도의 맞춤형 모델 소형 SUV 크레타 출시 이후로 급성장이 나왔어요. 이때 이제 50만 대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SUV 알카자로, 그리고 2023년에 엔트리, 그리고 엑스터 이렇게 조금 이제 신차종 인도를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신차종을 계속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엑스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인도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인도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커지면서 조만간 유럽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도에 일단 뭐 60만 대를 넘어섰다고 했죠. 판매량이. 근데 이번에 이제 IPO를 시작해서 4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신공장 푸네 지역 현대차 제3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인도에서만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이 유럽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 시장은 앞으로 현대차가 매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법인 쪽 매출의 2위를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100만 대를 판매하게 된다면 유럽 시장의 매출액을 뛰어넘고 현재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9,211억을 기록을 했는데 미국 2조 7,782억 다음으로 두 번째를 기록을 했어요. 그 수익성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유럽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지금 매출이 17조 6,574억 원인데 지금 현재 뭐 순이익이 인도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인도 시장이 앞으로 현대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다소 조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현대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금 우리 주식시장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대차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인도 시장의 크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여기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수요층이 있을까 엄청난 시장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듣고 왔고요. 반대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가 원래 인도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었죠. 했는데 그걸 철회하고 인도네시아에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박수문 대표님은 이유로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인도네시아에 만드는 게 오히려 인도에서 만드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무튼 그 이유를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뭐 테슬라가 아무래도 먼저 움직이다 보니 테슬라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또 현대차와 테슬라는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